좋습니다. 게임 받습니다. 제가 오늘은요, 제가 제 일상이 아니라 저희 고양이의 서희 일상입니다. 서희 씨, 한번 봅시다. 서희, 말좀 해. 왜 그래, 왜 그래. 서희의 일상은 마당을 쳐다봅니다. 우리도 실룩실룩. 좀 움직여봐. 미안해, 미안해. 가만히 있어. 아이. 서희, 서희야. 그럼 일단은 서희가 움직이지라니까. 서희가 조금 움직일 것 같은 게 없나요? 조금 이제 움직여서 한번 다시 영상 켜볼게요. 네, 여러분. 서희가 바뀌었습니다. 조금 움직였어요. 원래 저기 있었는데 여기까지였어요. 조금만 더 움직여요, 서희 씨. 서희야. 카메라 봐. 안 보네. 네, 여러분. 서희가 일어섰습니다. 와. 서희야, 일었으면 너발 아파. 서희. 서희 얼굴을 한번 봅시다. 내려왔어요. 지나갑니다. 어디로 갈까요? 지금 서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? 또 일어섰어요. 얼굴. 서희씨, 어떻게 일어서는 거죠? 말해보세요. 야, 왜 그래요? 서희씨, 안 움직일 거예요? 님 일상이 뭐예요? 서희씨가 여기까지 움직였네요. 언제까지 안 움직이실 겁니까? 네? 이제 움직이실 거죠? 움직인다. 올라갔어요. 여기서 또 가만히 있을 겁니까? 왜악 물어요? 왕이 됐어요. 왕. 한번 이제 밥도 먹고 그럴 거예요. 서희씨가 움직였어요. 어디로 갈까요? 서희가 지금 뭐에 화난 것 같아요. 설마 공기청정기, 서희씨! 공기청정기 위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? 그래서 공기청정기에 서희털이 많은 거예요. 이건 제 강낭콩이에요. 이건 제 마당이고요. 소나무, 호박나무, 이렇게 있어요. 서희씨, 인터뷰하겠습니다. 서희, 어떻게 생각하나요? 왜 여기 올라갔죠? 아, 제일 절 물러고 올라군요. 아야야야야, 가만히 있어요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서희 지금 화났네요. 네, 여러분. 서희가 저희 방에 왔습니다. 제 방입니다. 서희 씨는 또 어디 올라갈까요? 어디 올라가고 싶은 겁니까? 설마 이 책상이요? 올라가세요. 올라갔습니다. 삼각대는 살짝 씌우고 서희 씨 여기서 뭘할 겁니까? 콘텐츠 표도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는 거죠? 여기서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. 거기 위에는 올라가면 안 돼요. 서희의 재미를 위해 요거를 높여보도록 할게요. 서희 재밌어요? 네, 여기 올라와서 이제 왕처럼 또 있네요. 네. 다음 때 영상도 찍을게요. 서희가 내려오고 싶었는데 못 내려와요. 이걸 완전히 최대로 낮출게요. 최대로 낮추자. 이젠 내려올 수 있지? 아닌가? 이것 때문에 그런가? 이거는 여기다 놓을까? 서희가 파란색을 좋아하나요? 이야. 모르겠네요. 서희씨, 또 어딜 가려고요? 이제 여기 오면 안 돼요. 이거 안 돼. 너 털다 뽑혀, 이거. 이거 안 돼요.
저희 그렇게 좋아? 우리가? 모르겠네요. 지금 서희가 여기 올라왔습니다. 여기 창문인데 제 이 의자를 밟고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. 서희 한번 인터뷰를 해볼게요. 서희씨, 서희씨, 여기 어떻게 올라갔나요? 아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일단 인강을 듣고 있습니다. 지금 서희는 여기 창문에 있고요. 이제 서희가 일장을 하는데 밥도 안 먹네요. 왜 그러죠? 서희가 지금 많이 화났어요. 뭐지? 왜 그러죠? 서희씨! 어 간다 간다 어디로 가요? 또 설마 숨은가요? 숨었네요. 네 여러분 일단 이 서희는 여기가 아지트입니다. 여기 책상 아니 책상이래 이 의자 밑에 머리만 빼꼼하고 여기 아지트입니다. 아주 아늑하죠?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완전 거칠거칠하죠? 이게 서희가 톱으로 이거 계속 긁은 겁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다른 데는 이렇게 멀쩡한데 이렇게 됐습니다. 여기도 발톱으로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서희가 또 여기 쇼파를 완전 긁어서 이렇게 이 발톱 자국입니다. 이게 다 발톱 자국이에요. 이게 다 긁어서 발톱 자국이 났어요. 그리고 이 잘 안 보이죠? 부엌에 있는 식탁도 발톱 자국이 많습니다. 이렇게 발톱 자국을 다 냈어요. 발톱 자국을 다 냈습니다. 보이시죠? 이게 다 발톱 자국이에요. 이게 다 발톱 자국입니다. 그 다음 여기까지도 그 다음 식탁 올라서 여기도 발톱 자국이 있죠? 요런 데도 다 발톱 자국입니다. 이게 다 네. 제가 이렇게 서희 일상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저희가 이제 저녁도 먹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상 영상 마무리할게요.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야옹! 바이바이.